유미리, 일본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나라를 몰랐던 그녀가 마흔이 넘어 분단된 조국의 북쪽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조선에서 돌아오니 마음을 조국에 남겨두고 몸만 일본에 돌아온 듯한 어색함에서 한동안 벗어날 수가 없었다. 마음이 조국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1996년 풀하우스로 이즈미 교카문학상, 1997년 가족시네마로 아쿠다가와상 수상에 빛나는 천재 제1교포 작가 유미리의 평양 방문기, 평양의 여름휴가. 교보, 알라딘, 인터파크에서 구입하세요. 도서출판 6.15. 네, 한국군 창설 과정과 작전 지휘권이 애초서부터 좀 갖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는 그 군대 창설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만들거나 이랬다기보다는 군대를 구성했던 주요한 인적 구조나 이런 걸 보았을 때 한국군의 목적이 과연 우리가 주도성을 가질 수 있는 형국이었는가? 없다. 미군정이 주도하에 만들었고 그 미군정의 의도대로 인적인 구성도 미군정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중심으로 중요한 사람들이 배치되었고 그게 1979년까지 이어졌다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러면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이 작전 지휘권 문제 지난번 1회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전시 작전 지휘권이 없어요. 네. 그리고 평시에만 있는데 작전 지휘권이 그럼 처음부터 아까도 질문을 했지만 없었는가? 이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네요. 1948년도에 그 잠정협정을 체결하고서 이때 이제 최초로 작전권이 그 군대가 구성되면서 동시에 미군이 관할을 하게 됐다. 이게 사실은 좀 알려져 있지 않잖아요. 보통을 보면 그 한국전쟁 발발 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양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최초의 군대가 그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서 창설이 되고 처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다가 전쟁이 발발하고 부랴부랴 넘긴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좀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창설 과정 자체가 이제 미군 주도로 미군정의 주도로 되다 보니까 그 기본적으로 국군 통수권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군의 주도하에 그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이 행사가 계속 됐었다. 그런데 그 미군정이 이제 그 해소가 되죠. 그렇죠. 단독선거 이후에 해소가 되면서 그 미군이 철수를 하게 되고 고문단만 남겨놓고 다 철수를 하게 되는데 그 이게 이제 철수를 함과 동시에 환수를 받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또 이제 미군이 계속 가지고 있었죠. 이제 고문단이 계속 가지고 있다가 49년도 정도에 그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제 통수권이 넘어온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이 일시적으로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게 넘어오게 돼요. 근데 다시 그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발발이 되게 되면서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작전권을 넘기죠. 바로 또. 그래서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실제로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었던 기간은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결과를 낳고 말았죠. 그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50년 7월 14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편지를 보내요. 편지요? 네, 연애 편지를 맥아더 사령관한테 연애 편지를 한 통 써가지고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그 한국의 육해 공군에 대한 지휘권을 당신에게 넘기겠다. 이렇게 딱 써가지고 맥아더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 과정 자체가 좀 약간 독특한데 뭐 회의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원래. 그렇죠. 요즘 같은 경우는 국무회의다 이런 걸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이제 혼자 편지를 써가지고 조용히 넘겼다고 하는 그런 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보낸 후에 이틀 후에 그러니까 7월 16일 날 맥아더가 이틀 만에 이를 수락하는 회신을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주한 당시에 미국 대사인 무초, 네, 무초라고 이름이 무초예요. 예. 그래서 무초를 통해서 이제 그 이승만한테 좀 전달을 해달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그 수락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해가지고 작전권이 그 맥아더한테 넘어간 이렇게 돼서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죠. 근데 이런 게 진짜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혼자 판단을 해서 그것도 편지를 통해서 넘기고 국가적인 관계에서의 어떤 협정이나 이런 것 없이 하고 또 이것의 영향력이 60년 이상 네. 계속적으로 이어져 온다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웃긴 것 같은데요? 황당하죠. 사실은 이게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 전실한 특수한 상황에서 그렇죠. 이게 이제 작전권이 3년 이상 실전에서 사용이 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을 아무리 해본들 위에서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 이게 사실은 공허한 논란만 낳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만약에 법적인 공방이 됐다면 얼마든지 사실은 뭐 원상복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충분히 찾아올 수 있었거나 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논란이 됐건 안 됐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제 생각으로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라면 우리나라의 작전 지휘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아요. 통제권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일단 전시에는 급하니까 우리가 힘이 네. 없으니까 백번 양보 힘이 없으니까 오성 장군님 맥아더 장군님한테 제발 좀 싸워줘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전쟁이 끝났어요. 어쨌든 끝났으면 정상적으로 미국에서 돌려줄 수도 있고 아니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니네 가져가 아니면 대한민국은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공식이든 비공식 논란이 있고 그걸 떠나서 대한민국은 애초에 이걸 받을 생각도 안 했을 거고 미국은 줄 생각이 없지 않았는가. 그렇죠. 전쟁이 53년도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을 체결을 했으니까 그 이후에 실제로 이제 관할을 하려고 했다. 이승만이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관할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라면 그 얼마든지 또 법적인 이 저기를 해가지고 사실은 또 환수 받을 수 얼마든지 있었다.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아니면 이럴 수도 있었겠군요. 우리 뭐 역사에 추론은 없습니다만 그 최근의 문제들 북방한계선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북방한계선이 바다의 거진 영토선이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나 북방한계선은 정확히 이승만 대통령한테 요구했던 거죠, 미국이. 더 이상 올라가지 마. 그렇죠. 남방한계선이 아니라 북방한계선이라는 거예요. 북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승만 대통령한테 미국이 더 이상 올라가지 말아라, 대한민국 해군은 여기 이상을. 네. 자꾸 올라가면 전쟁 날까 봐. 네. 그러니까 혹시 미국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 할아버지가 너무 외국통일을 외쳐. 자꾸 싸우고 싶어해. 그러니까 막고 싶어서 당분간은 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실제로 그런 설이 있죠. 그 당시에 미국이 그 이승만 대통령에게 실제로 작전 통제권을 넘겨줬을 때 과연 정전협정이 유지가 되겠냐 이런 사실 고민을 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창 논란이 됐던 그 NLL 문제, 북방한계선 그게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누누이 강조했던 북진통일, 멸공통일을 정말로 하지 않겠냐 이런 그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국이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조건에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당시 뭐 한국 정부라고 해봐야 정부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치르려면 미국이 사실은 거의 돈을 다 대야 되는데 부담이죠. 아무래도 부담이 됐을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시작전권이 넘어가는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이런 상태를 정말 원치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가정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역사의 뭐 추론입니다만 뭐 이게 사실일지 아닐지 모르겠으나 그러면요 여기서 그때 1950년 대전에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원수한테 편지를 쓰고 넘어갔던 우리 작전 통제권 그러면은 이게 넘어가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계속 김영삼 대통령까지 아마 쭉 이어졌는데 평시 작전권이 반환되기 전까지. 그리고 또 하나 의문은 그겁니다. 1961년인가요? 5.16 쿠데타가? 네네. 5.16 쿠데타. 네. 1980년 광주. 네. 이땐 군인들이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미국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미군이 통제권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다 그래서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른바 그 5.16 쿠데타, 이 군대를 이동해야 되는 이런 상황, 그리고 이제 80년 광주 역시 마찬가지로 군대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과정 자체를 과연 미국이 몰랐을까, 또는 알면서도 혹시 방조는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조상.
네, 이게 무슨 그거는 뭐 몰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요즘도 보면은 위키리크스 그 보면은 실제로 이제 최근까지도 이 그 한국 사회의 동향을 정기적으로 계속 미 본토로 막 보고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누구는 성격이 어떻고 뭐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이명박 전 대통령 네. 같은 경우는 그런 것까지 보고를 하는데 실제 이제 군이 이동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렇죠. 구조적으로 이게 어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의혹을 제기하고 카드라 통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국방 그 군 통수권의 구조상 미국이 이걸 정말 모르기가 어렵다 사실 네, 이런 것들이 구조적인 문제다라는 거죠 구조적인. 그러니까 문제. 그거를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제가 만약에 한국에 민주주의를 바라고 이랬더라면 막을 수도 있었다 미국이. 근데 그 방조한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작년에 또 닭깎이 마사오 때문에 떴던 전두환 6억 있지 않습니까? MBC 제5공화국 테레비 드라마에 보면 전두환이 박근혜 지금의 대통령에게 6억 주는 장면이 나와요. 아 드라마에 진짜요? 드라마에 나오고 캡처 화면을 떴어요. 그걸 돌아다녔고 그 당시에 그때가 이덕화 그렇죠? 이덕화 그 당시 그리고 80년 광주가 아무래도 네. 다뤄지다 보니까 네. 박정희가 죽고 전두환이 등극하는 과정 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보면 이제 미국의 미국의 대세가 막 입장 쓴 게 나오죠. 그 당시가 글라이스인가? 그럴 텐데 동양복을 하는 거예요. 서로 CIA랑 미국 대사관 협조해가지고 지금 한국 동양이 이렇다. 네. 막 이런 게 드라마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5.16 군사 쿠데타나 80년 광주항쟁은 민주항쟁에 대한 무혈 진압은 유혈 진압이죠. 유혈 진압은 미국이 방조한 거다 엄밀히. 네. 이런 측면도 작전 통제권의 문제에서 우리가 한번 볼 수 네.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 평시 작전권이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돌아오죠? 그렇죠. 김영삼 정부 때 이제 결과적으로 환수를 평시 작전권을 환수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제기가 됐던 거는 그 전부터 제기가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좀 살펴보면 그 작전 통제권이 꾸준하게 이 미국이 계속 관할을 하고 있다가 이승만 대통령 이 그 하야한 이후에 예, 예, 깜짝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이후에 그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쿠데타로 이렇게 집권을 하죠. 이 당시에 그 68년도에 청와대 기습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 네네. 네, 그 김신조. 김신조. 네, 유명하죠. 그 1968년도에 1월 21일 날 북한의 특수부대 김신조 부대라고 하는 이 특수부대가 그 어디냐 저기 도봉산. 네? 도봉산을 넘어서. 미아리 고개인가요? 그 저쪽이죠 북한산 그 뭐지 통제됐다 지금 풀리는. 네 거기 뭐 고개 이름이 있잖아요. 청와대 뒤편으로 해서 네. 오는. 거기 꼭 가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 경치가 아주 좋다고. 네 그 민간인 된 게 개방이 안 돼가지고 언제 시간이 나면 꼭 가보고 싶긴 한데 어쨌든 그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 기습 사건을 벌입니다. 그 벌이고 이틀 후에. 네. 그 미군 정보 수집한 푸에블로가 북한 군에 의해서 나포가 되죠. 그치. 그 연이어 이게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68년도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좀 황당했던 게 뭐냐면 그 미국이 그 당시에 이제 군 통수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러다 보니까 그 청와대 습격 당시 그러니까 1월 21일 날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습격을 당했는데 데프콘을 평시대로 유지를 합니다. 네. 네. 근데 이틀 후에 북한에서 푸에블로가 나포를 당해요. 미군의 함정이 나포를 당한 거지 않습니까? 난리 나죠. 근데 남쪽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고 북한 지역 원산 앞바다에서 벌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데프콘을 올려버려요. 갑자기 그 2단계로. 네. 2단계로 상승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3단계만 되면 그러니까 지금은 3단계부터 전시작전권이 이렇게 발동이 되지만 그 당시는 그 작전권의 구별이 없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데프콘을 2단계까지 상승을 시켜요.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황당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청와대가 기습을 당할 때는 미군이 가만히 있다가 자기네 그, 왜 나포당하니까 네, 북한에서 갑자기 첩보 활동을 벌이고 있던 푸에블로가 나포를 원산 앞바다에서 저 멀리 있는 원산 앞바다에서 나포를 당했는데 느닷없이 그 국군의 경계 태세를 상승을 시키는 거예요. 그 뭐 정말 어땠을진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좀 열이 받았겠죠. 기분이 역같았겠죠. 네, 뭐 그 뭐야 저기 국민들 입장에서 봐도 사실 그래도 이 아무리 그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뭐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을 했네 어쩌네 해도
어쨌든 한나라의 대통령이었는데 이 청와대가 기습당하는 상황에서 미군이 가만히 있다가 자국의 어떤 그 함정이 나포를 당하게 되니까 갑자기 대포권을 올렸다 이런 거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국민적 논란이 그 당시에 최초로 이제 그 작전 통제권에 대한 이 논란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작전 통제권 환수를 공식적으로 요구를 최초로 하게 됩니다. 근데 뭐 미군은 당시에 이제 이 박정희 정권과 여러 가지 협상을 하다가 그 전면적으로 환수를 하지 않고 그 대간첩 작전,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이게 사건이 아무래도 간첩 사건이었다 보니까 간첩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작전 통제권, 요것만 이제 한국군으로 이제 넘겨주죠. 그래서 아, 그런 일도 있었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대간첩 작전에 대한 통제권만 한국군이 이양을 받게 됩니다. 예, 네, 요런 사실은 또 잘 알려지지 않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한나라 대통령이 그 다른 나라 해군 또는 정보군인 보다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이게 좀 사실, 네? 청와대 기습 사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게 사실 좀, 예, 네? 황당합니다. 황당해. 예, 네, 지금 봐도 황당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 후에 그 1978년도에 그 한미연합사가 창설이 됩니다. 처음으로. 네. 이때 이제 그 한미연합사가 그 전에는 없었죠. 이제 유엔군 사령부였는데 그 작전 통제권을 유엔군 사령관이 관할을 명목상 했죠. 그 유엔군 사령관이 어쨌든 주한 미 8군 사령관이 겸임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미연합사령부가 이제 창설이 되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그 미군 관할에 이제 포함이 되게 되는 이런 이제 결과를 낳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당시 미국이 베트남전에 패배를 하죠. 그리고 그렇죠. 그 베트남전에 패배를 하면서 이 엄청난 전비 부담, 그 전쟁을 치르는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이겼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게 지다 보니까 배상도 받지 못하고 사실은 자기들이 배상을 또 해줘야만 되는 베트남 요구하면 이런 상황에 몰리게 됐었죠. 그리고 그 아시아 지역에서의 어떤 대소련에 대한 봉쇄. 그 냉전 체제니까 이 대소련 봉쇄에 대한 비용이 엄청나게 그 부담이 되고 있었죠 당시에. 이런 과정에서 그 광주 항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0년도 그 5월에 그 광주 항쟁이 발생을 해서 아까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그 전두환 당시 신군부 세력이 그 민간인을 유혈 진압을 하게 되죠. 군부를 이용을 해서 무력을 이용해서 진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실체가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그 작전 통제권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아무래도 광주 항쟁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당시 대학생들의 어떤 이 노력들이 그 작전 통제권 환수에 대한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제기를 했던 것 같고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전비 비용이 전비 부담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던 상황.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 이런 분들이 그 지역 방위, 자기 나라의 방위는 자기가 하는 기조로 이렇게 좀 변경을 하게 되죠. 돈이 많이 드니까. 예, 그래서 그렇다면 한국의 어떤 작전권도 어느 정도 이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논의가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전시와 평시의 구분 없이 이제 작전 통제권 환수 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에 그 국민들에 의한 어떤 작전권 통제권 반환 요구 이런 것들이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그 87년도 6월 항쟁을 거치면서 아주 폭증을 하게 되죠. 근데 그 결과적으로 어쨌든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노태우 대통령도 사실 이 광주 항쟁의 어떤 책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던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런 어떤 그 당시에 미국의 어떤 전비 부담과 국민들의 어떤 그 군사주권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맞물리게 되면서 노태우 당시 대통령 후보가 공식적으로 공약을 내걸게 되죠. 그 작전 통제권을 환수하겠다. 예, 이런 공약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무래도 그 전에 이미 이제 저기가 협의가 됐었겠죠. 그래서 그 군부와 어떤 협의를 거쳐서 이 작전 통제권 환수에 대한 반환을 공약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8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협상이 진행이 돼서 그 협상이 진행이 됐는데 이때 당시에 또 소련이 붕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으로서 부담이 좀 줄어드는 이런 상황도 좀 맞물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런 협상이 좀 진척이 되고 협상 과정을 통해서 이제 94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최초로 이제 평시작전권이 환수가 되는 이렇게 이제 좀 과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럼 뭐 김영삼 대통령 한 건 없네요. 아무것도. 그렇죠. 사실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 협상을 하거나 이런 거는 없죠, 사실. 근데 그 대통령 등 이렇게 집권하고 나서 떳떳하게 이렇게 자기가 앞에 나와 가지고 받은 거죠. 네. 그럼 어쨌든 작전 지휘권 문제가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애초에는 평시와 전시가 구별이 안 돼 있었다. 그냥 네. 작전 지휘권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생색 내면서 자기 부담도 줄이면서 평시 작전 지휘권이라는 걸 만들어서 툭 넘긴 거네요, 우리나라에. 그걸 만들었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고요. 네. 그러니까 원래 구별은 있죠. 평시에 시행하는 작전 통제권이 있고 전시 작전권이 있긴 한데 이걸 특별히 구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면 정상적인 나라라면 어차피 뭐 평시든 전시든 한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당연히 국군 통수권자가 있고 실질적으로 군대를 움직이는 합참 의장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정상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작전 통제권이라는 것이 한국 군 통수권자가 있는 조건에서도 쥐고 있지 않으니까 이거를 이제 협상 과정에서 굳이 구별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평시 작전권만 이제 평시에 어떤 작전 통제권만 한국군의 군 통수권자가 행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협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국이 1994년도 12월에 그 이양을 하고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매우 이 자랑스럽게 그 환수받던 날 신고식을 합니다. 신고식. 네, 뭐라고 하냐면 아 오늘은 드디어 제2의 창건일이다, 창군일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는 그런. 신고식을 아주 방송에서 아주 크게 했었어요, 이 당시에. 좀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 같아요. 똥오줌을 못 가려. 그러면은, 그렇게 있다가 다시 작전 지휘권 문제가 또 얘기가 많이 된 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2012년까지, 그러니까 평시 작전 지휘권만이 아닌 네. 전시 작전 지휘권까지 우리가 받는, 환수하는 걸로 노무현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합의가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 우리 각하께서 2015년으로 연기하셨어요, 환수받는 거를. 네. 그래서 요건 또 1년의 이름이 어떻게 됐는지. 네, 이게 또 사건, 사고들이 있을 때 항상 논란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던 시절에 아주 커다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2002년도에 미선 효순이 그 우리 여중생 사망 사건. 그렇죠. 예, 그 미군 장갑차가 네. 작전 중에 그 두 여중생을 이렇게 치고 압사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 엄청나게 사회적 이슈가 됐었잖아요. 촛불이 크게 일어났었죠. 네, 그때 뭐 거의 뭐 여중생들까지 다 이렇게 촛불 시위에 참여하고 이랬던 기억이 좀 나는데. 그 당시에 이게 군사 작전권 문제가 사실은 대통령 선거였던 하나의 화두로 이렇게 좀 등장을 했었고 그 당시도 그 어떤 한반도 전쟁 위기와 맞물리면서 이게 하나의 어떤 대통령 선거에 굉장한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 후에 다시금 이 전시 작전권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게 되고 그 2006년도 한미 안보 협의회, 연례 안보 협의회 SCM이라고 합니다. 네. 그 여기에서 이제 38차 SCM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양국 정부가 최초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 10월 15일 이후부터 작업에 들어가서 2012년 3월 15일 이미 과거가 됐죠. 작년 3월 15일인데 이전에 작전권을 이양하는 것으로 의견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2월에 한국 국방부 장관과 미국 국방부 장관이 2012년 4월 17일 이날을 이제 그 전시작전권까지 환수하는 날이다. 이렇게 좀 확정을 지었던 그 과거가 있죠. 근데 그 이러면서 이제 원래는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정상적인 어떤 그 군사주권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정부로 완전하게 이양이 되는 과정으로 점차적으로 밟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정권이 바뀌죠? 그렇죠. 네. 그 당시 열린우리당 민주당 정권에서 한나라당 정권으로 바뀌고 네, 이명박 대통령이 그 연평도 사건, 그리고 천안함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연이어 발생을 하면서 그 당시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캐나다 토론토에서 그 G20 정상회의, 요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 당시에 요걸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하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정식으로 요청을 하죠. 그 2012년 4월 17일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좀 늦춰달라, 이렇게 좀 요구를 하게 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요거를 이제 수락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작전권 이양 시기를 아주 그냥 3년 이후로 연장을 해버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최근 근데 최근에 보면 그 다시 이제 한반도 이 전쟁 위기가 심각하게 지금 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그 작년 하반기, 작년 이제 말부터 미국 주요 당국자들, 이를테면 주한 미국 대사 성김 주한 미국 대사 또는 이제 게리 세모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이라는 사람이에요. 전직. 백악관에 그런 담당관이 있군요. 네, 아우 매우 이름이 깁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 그러니까. 네,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 전시작전 통제권 연기에 대해서 그 박근혜 정부가 원한다면 충분히 미국 정부와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라는 얘기인가요? 뭐 그거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성김 주한 미국 대사 역시 그 2월에 한 달 전이죠. 2월 20일 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한국 측이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단서를 달고 전작권을 전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작권 전환은 양국 정부 모두가 충분히 준비됐다고 판단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70년 가까이 준비했는데도 아직 준비가 안 되면 뭐 100년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원래 미국이 굉장히 사실은 이면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시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요청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수락하는 수락하고. 이런 형식을 떴는데 사실은 이게 그 좀 알려져 있다시피 미국이 굉장히 요구한 측면이 있잖아요. 전시작전권 이양을 빨리 해야 된다. 이 이유가 주한미군 역할 문제를 그 한반도의 어떤 방위에 국한하지 않고 그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죠. 그 여러 가지 해외 기지로 파견할 수 있는 그래서 이를테면 주한미군을 이라크에서 전쟁하면 이라크에 파병할 수 있고 중국 앞바다에서 전쟁이 나면 중국 앞바다에 파견할 수 있고 또는 뭐 저기 유럽에서 전쟁이 나면 또 파병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주한미군의 존재 목적을 한반도 방위에 국한시키지 않고 하나의 어떤 전진기지로 아예 사용하겠다. 이런 입장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전시작전권을 한국으로 빠르게 이양하는 것이 미국으로서도 굉장히 필요했었죠. 그러면서 이 미국의 어떤 이 입장과 한국의 어떤 이 명목적인 입장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지면서 합의가 이루어졌었는데 그 최근 들어와서 이런 미국의 기류가 굉장히 좀 바뀌고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 위기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지 않나. 그리고 그 박근혜 정부와 그 한국의 그 역사적으로 형성됐던 그 친일파에서 친미파로 이렇게 변신했던 그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형성된 이런 세력들이 그 박씨 할아버지류죠. 이런 분들이 그 강력하게 또 요구를 하고 있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 고 박정희 대통령의 이 유지를 받들어 이 한미동맹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요구들이 굉장히 강하죠. 이 박근혜 지지 세력. 그렇죠. 들 중에. 아니 그리고 그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가 막 굉장히 많이 이야기 됐었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박씨 할아버지는 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작전권을 우리가 다 갖고 오면은 우리가 갖고 오면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 하나랑 그다음에 전시작전권까지 우리가 다 가지고 오면은 미군이 나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전시작전권까지 다 갖고 온다는 거는 여기 뭐 앞에서도 우리 얘기하셨던 것처럼 미군이 철수하기 전에는 미군이 작전권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군이 철수할 거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갖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전시작전권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그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가지고 오면 그치? 미군이 나갈지도 모른다. 그치? 근데 그런 우려는 굉장히 사실은 기우죠, 기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한미군은 이미 자기 존재 목적을 계속 바꾸고 있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사실은 한반도에서 주둔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죠. 그 스타크래프트 얘기를 제가 했던 것 같은데 그 미국을 메인 기지라고 본다면 한국 대한민국은 사실은 저기 멀티잖아요. 최전방 멀티 이렇게 벙커 좀 몇 개 있고 이렇게 캐논 몇 개 박아놓고 이런 사실 멀티 기지라고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미군을 뺀다? 북한과 이런 군사적 대치 그리고 이제 중국이 엄청나게 부상하고 있는 조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미국이 과연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를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제가 만약에 미군을 조종하는 스타크래프트의 어떤 유저라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 빼면은 거기 다 내주는 건데, 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걸 가져와가지고 주둔 목적을 계속 바꾸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것이 어떤 표면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그 한반도의 어떤 전진기지화 이런 것들을 실현할 실질적인 목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미군이 한반도 주한미군 기지를 활용할 수 있는 가치는 여전히 미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박씨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우려는 사실은 그 굉장히 기우다, 기우. 네. 그리고 어쨌든 미국은 그 전략적 유연성이란 미명할 평 그런 미군 기지의 역할, 미군의 역할을 아주 다목적, 뭐 30-30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30일 전투 버리고 와가지고 30일 동안 이동, 30일 그렇죠. 전투해서 뭐 열흘 전투하고 열흘 이동해서 또 다른 데 전투한다. 네. 이런 것도 막 세웠었는데 자기네 그걸 군대를 편히 이용하기 위해서 이미 이제 군사 이런 거를 배치를 바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2006년인가요? 평태, 대추리, 네. 전략적 유연성 이런 판단하에서 한미일 군사 동맹의 중요한 요충지. 그렇죠. 그래서 중국도 견제할 수 있고 대규모 군사기지 갈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던 이런 측면 있고 또 박씨 할아버지가 돈 문제 얘기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전시 작전 지휘권을 가져오면 우리가 돈을 많이 드는 게 아니라 가져와서 그리고 주한미군 혹시 나간다면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방위비 분담금이 지금 주한미군이 주둔하면 드는 돈이 거의 이제 1조 원이 될 텐데 이거를 안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돈 문제 세금 1조 원 버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주한미군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경제적 문제도 그렇고 뭐 주한미군이 뭐 땅값을 내는 것도 아니고 기름값을 내는 것도 아니고 환경 오염시키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작전 지휘권과 주한미군 철수의 관계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오히려 그들이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철군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득도 상당히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보는 게 좋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배보다 사실 배꼽이 더 큰 경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남침을 막겠다고 주둔 비용을 엄청나게 지불을 하고 있잖아요. 그 지난 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둔 비용을 엄청나게 지금 증가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1조 원 이상 계속적으로 한국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사실은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미군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되면 차라리 돈도 아끼고 아무런 그런 범죄라든가 이런 것도 발생하지 않는 그런 환경이 차라리 만들어지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닌가 좀 그런 거를 고민을 해야지 이게 무슨 뭐 미군이 나가는 걸 걱정을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저 그래서 박씨 할아버지와 같은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저는 언제 한번 우리 방송에서 우리 국민들 속에 박씨 할아버지 특히 연배가 많이 드신 분들 중에서 미국하면 무조건 받들고 미국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인식이 왜 생겼는가 이것도 우리가 심층적으로 다뤄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시작전권 환수 관련해서 제가 잠깐 더 보충 설명 좀 드리면, 94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그 아까 신고식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2의 창군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면서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사실 굉장히 좀 민망합니다. 이게 내용을 좀 잠시 살펴보면은, 그 미국이 평시작전권을 한국에 이양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단서를 달아요. 이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냐면 그 평시 위기 관리 권한 또는 작전 계획 수립, 그리고 합동 훈련 계획 및 합동 훈련 실시, 그리고 정보 관리,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여섯 개 항으로 이루어진 연합 권한 위임 사항. 아유, 너무 어렵네요. 연합 권한 위임 사항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만들어가지고 한미 연합 사령관인 주한미군 사령관의 권한으로 이것을 여전히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평시라고 하더라도 없네요, 아무것도. 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고 정도 받는 거죠. 뭐 이렇게 뭐 작전을 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비마 군대가 어디 가서 훈련합니다, 이런 거 보고 받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그 예외 조항들을 막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평시 작전권이 껍데기만 이렇게 넘어가고 실질적으로 작전을 평시에 어떤 부대 이동이라든가 평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작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미국이 갖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여전히 핵심 알맹이들은 미국이 계속적으로 갖게 되는. 그래서 뭐 김영삼 대통령이 제2창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뭘 창군을 하겠다는 건지 아마 알고 있었는데도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민망합니다. 제 보기 김영삼 대통령 몰랐을 것 같아요. 그분의 이런 지적인 이런 상황을 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와, 근데 그러면은 진짜 평시 작전권이 넘어온 것도 이런 연합 권한 위임 사항이라는 게 빠져 있는 거면은 실제 권한이 거의 뭐 그죠? 핫도그에서 햄 빠지고 껍데기만 이런. 그렇죠. 거의 뭐 겉에 있는 밀가루. 안 꼽는 찐빵. 네.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이제 우리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연합사 사령관이잖아요. 그렇죠. 되게 권한이 뭔가 많은 것 같아요. 거의 뭐 짱이죠, 짱. 그리고 한미연합사가 한미연합훈련도 지휘하고 있죠. 네. 거의 뭐, 그리고 작전통제, 전시가 벌어지면 작전통제권도 한미연합사령관이 갖죠. 네. 실제로 보면은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군대 관계에서 보면 한미 연합사 구조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은가? 한미 연합사가 사실 실권을 다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연합사 사령부는 용산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용산에서도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겠군요. 아, 그럼요. 거기에서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으면 다른 데서 할 수가 없죠. 거기가 우리 군, 흔히 말한 적 아군이고, 네. 수원이 적군, 이제, 예, 대한군. 그렇게 해서. 그러면 한미 연합사는 이름이 한미 연합이에요. 네. 한국과 미국이 연합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구조와 체계는 어떠한지 이런 것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본 보면 이게 한미 연합사가 최초로 창건된 게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78년도입니다. 그래서 그 유엔군 사령부가 대체되는 형태로 해서 만들게 됐는데, 기본적인 구조를 보면 한미 연합사의 사령관은 무조건 미국의 육군 대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부사령관이 이제 한국 육군 대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조건 그 사령관이 미국 중심으로 굴러가고 부사령관이 한국군으로 돼 있습니다. 이 구조만 딱 놓고 봐도 사실은 그러니까 군대에서 뭐 사령관과 부사령관은 그렇죠. 하늘과 땅 차이죠, 이것은. 뭐 예. 무조건 박아야죠, 시키면. 그렇죠. 그래서 그 별 의미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한미 연합사는 누구의 지휘를 받느냐? 이걸 좀 보면 기본적으로는 태평양 사령부의 지휘를 받겠죠. 그리고 태평양 사령부는 미국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 합참의장은 당연히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이제 합참의장, 국방장관으로 이어지는 이런 시스템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군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어떤 직접적인 승인,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 그 다음에 미국 국방장관, 합참의장, 미국 태평양 사령부, 이렇게 이어지는 어떤 그 직속적인 지휘체계 아래 놓여져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도대체 이 한국 국방부와 이 합참은 뭐냐? 그렇죠. 뭐 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한국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이 사람, 이 기구는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 국방장관과 한국 국방장관, 이 이제 참여하는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참, 한국에 있는 합참의장, 이 사람과 미국의 합참의장은 한미군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그 모든 작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협의를 하게 돼 있죠. 네네. 일례로 어떤 게 있냐면, 그 이 미국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이 참여하고 있는 이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 여기에서는 굉장히 그 시시콜콜한 문제, 이를테면
그 한국군의 어떤 사병의 급여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그 복무 기간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나라 사병 복무 기간이 고무줄처럼 늘었다가 줄었다가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럼 대통령 후보들 공약 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미 국방장관의 공약 사항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면? 그렇죠. 이게 보면은 그 미국이 한반도에서 벌이려고 하는 각종 군사 작전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그 한국 사병의 복무 기간까지 모두 다 협의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2010년도 당시에 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여러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을 계속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쵸. 뭐 사병 복무 기간을 단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월급을 많이 주네. 네, 월급도 많이 주겠고 기간을 무슨, 줄이네. 네, 이런 얘기를 항상 뭐 선거 때마다 등장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2010년도에 이미 그 협의가 되고 미국에 이미 미국 국방부에 다 보고가 되는 이런 형태로 해서 다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 안보 협의회에서 미국이 한국에 파병을 요구하는 공식적인 통로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진행되었던 41차 안보 협의회 여기에서 미국이 이제 당시에 아프가니스탄 이 전투병 파병을 요구를 하면서 파장이 일었었죠. 그래서 그렇죠. 그 원래 이제 국군이 전투병 파병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공식적으로 전투병 파병을 요구를 하면서 엄청나게 좀 파란이 일었었고 그래서 당시에 반전 운동이나 이런 것들도 좀 파병 반대 운동 이런 것도 많이 일어났던 것으로 좀 얘기가 기억이 나네요. 그럼 지금까지 그냥 무슨 이 안보 문제라든가 이런 국방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국방장관이나 이렇게 국군 관련자들이 나와갖고 기자회견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텔레비에서 가끔 보는데 실제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별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네요. 제가 그러니까 말이 바뀌잖아요. 생각하기에는 맨날 말이 바뀌잖아요. 천안한 실질적인 거. 계획이나 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미 국방장관이나 한미연합사령부의 뭐 주한미군 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한다면 그 지금 뭐 아 진짜 너무 속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그 제가 엊그저께 저기 예비군 훈련 갔는데 네. 그분들이 한국군의 이 실질적인 짱이 누구냐 하면 다 합참의장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누구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중요하지도 않은 인간들이 지금 인선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그 생활에 별로 영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동대장님들 하시는 말씀이. 동대장까지 아는 네. 사실을 우리는 네. 몰랐고. 동대장님들이 다 그러시더라고요. 합참의장이 사실 짱인데 합참의장이 그러니까 사실 하는 일이 그 공식적으로 원래는 뭘 해야 되냐면. 그 군령을 관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군령이라고 하면 군에 대한 모든 통솔을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군 지휘부를 참모본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도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고 그치. 이 대통령을 그 작전 내용이나 이런 것들로 보좌하는 역할들을 실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인이 총사령관이 될 수 없고 그 기본적으로 이제 군 통수권자가 네, 통수권자가 이제 민간인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야만 되는데 한국군에서 합참의장의 역할은 실질적으로 이런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네. 아까 보셨지만 한미연합사를 기준으로 수직적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직속적으로 이렇게 쭉 라인이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국의 합참의장이 하는 일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 원래라면은 평시에 대통령의 군령을 보좌하거나 한미연합사령부의 부사령관으로 참가해서 한미연합사령관인 주한미군 사령관을 보좌하는 역할. 이렇게 제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는 자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주한미군 사령관을 보좌하네요. 예, 네, 그렇죠. 이 다른 나라 사령관을 대통령을 보좌해야 되는데 어? 네. 주한미 사령관을 보좌하는 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합참의장이 그 뭐야 동대장님들한테는 이렇게 좀 영향력이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군대를 통솔하는 권한 원래 해야 되는 권한 이런 건 없는 거죠. 이게 좀 볼 수 있고 그 국방부 장관이 아까 그 동대장님들도 사실 별로 안 쳐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그 대통령의 어떤 군사의 정책 이런 거를 보좌를 하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에서의 이 군사 정책은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독자적으로 수립을 하지 않죠. 아까도 보셨지만 그 한미 안보 연례 협의회라든가 SCM?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그 시시콜콜한 사안들까지 전부 다 이 협의되고 조율되고.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미국과의 어떤 합의 내지는 어떤 미국의 어떤 그 승인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아무리 뭔가 하고 싶어도 독자적으로 뭔가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방부 장관이 뭘 보좌를 하겠습니까, 사실. 네, 보좌할 내용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런 그 안보나 이런 국방 관련해서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미 안보 연례 협의회에서 뭐가 협의됐는지 이걸 봐야 알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그 군사 관련된 이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아까 SCM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한미 안보 연례 협의회.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한국 국군 장병들이 선거 때 대통령 입을 볼 게 아니에요. 이 SCM 내용을 잘 봐야 자기의 운명 문제를 알 수 있는데. 그치, 거기서 월급이랑 기간도 확정하는데. 아유, 그렇죠. 이게 보니까 다 이게 속고 앉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우리 복무기간 줄여준다니까 내가 여기 한번 표를 찍어줄까. 뭐 문재인 후보는 여기 뭐, 1년 6개월 한다고 했는데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이 한미 안보 연례 협의회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육군 우리 60만 장병 여러분, 이 방송 들으시고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이러다 뭐 중국 방송 말하는 거 군대에서 방송 제안하는 거 아닙니까? 아, 참 들을 수가 없죠, 이걸. 네. 애인들이 듣고 전달해 주세요. 네, 우리 고무신 애인 여러분 많이 듣고 고무신 여러분 정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실질적으로 참 들으면서 어이가 없어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한미연합사라는 이름이 아니라 뭐 이름은 그럴싸한데 한미수평사 뭐 이런 식으로 네. 수직사 한미 수직사가 되겠죠. 이렇게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는 게 난데 이름은 그럴싸해요. 연합사 이렇게 꾸려가지고 같이 한다. 그래서 마치 대한민국 군대도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령관은 미8군 사령관이고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는 보좌한 역할 이런 속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뭘 제대로 뭐 훈련 안 하고 싶어도 개길 수도 없는 구조 아닙니까 막말로. 그렇죠. 이게 뭐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군 통수권에서 나오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굉장히 그 어떤 뭐 한 번도 전쟁 위기나 이런 그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뭐 군수 통제권 아니 전시 작전권을 연장하네 환수를 연기하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이 국군들이 그 자기 2년 가까이 되는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군사 복무하고 있는데 자기의 그 일상적인 생활 문제나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전쟁 훈련 내용 이런 것까지 하나부터 열까지를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지휘를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 미군 사령부의 지휘를 받고 있다는 이 현실 자체가 굉장히 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그러한 현실을 만들어진 게 편지 한 장이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승만은 전 대통령이 한국전쟁 당시에 메가더 원수님한테 받아주십시오 하고 요청한 거잖아요. 네. 그 형식은 그런 거였지만 사실 내용적으로 따져봤을 때 편지를 안 보냈어도 내가 보기에는 어떤 그 지금 뭐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한국 정부의 무능이나 준비가 안 된 이런 것도 있지만 명확하게 어떤 미국의 요구나 의도가 없고서는 이 7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을 계속적으로 잇는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예, 있죠. 자기의 자발적인 의지가 아니고서는 70년 가까이 그렇게 하긴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시작이 그 이승만의 편지였지만 사실은 이승만한테 편지 쓰라고 한 사람이 있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 전에 보면 어쨌든 오늘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거에서 보면 미군 정화에서 군대가 만들어지고 그때서부터도 우리는 스스로 군대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발적으로 우리나라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자발적인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불법 시위하고 자익 시위하고 지금도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좀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 요즘 뭐 종북이 유행이죠. 종북. 그럼요. 종북. 여전히 뭐. 예전 친북 좌빨이었는데 요즘은 종북 좌빨이라면서요. 뭐 이런 말이 그 당시에도 하면서의 자발적인 사람들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법 시위하면서의 자기네 말을 잘 들을 사람 미군자의 말을 잘 집행할 사람들로 군대를 만들고 이 군대가 과연 누구를 위한 군대였는가? 저는 그런 데에서 좀 고민해요. 그래서 좀 그 혹시 자료 있으세요? 그 1950년대 초반인가 네. 그러니까 우리 미국 군사 고문단이 있었잖아요. 군사 네. 고문 로버트가 네. 로버트란 사람이 로버트. 네. 로버트란 군사 고문관이 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미국 국민들은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대한민국 변방이란 나라에서 저렴한 돈으로 자국을 지켜줄 수 있는 군대가 있다. 그거를 고맙게 생각해야 되고 감사해야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라는 걸 제가 어느 자리에서 봤는데 정확히 이런 멘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군사 고문이었던 로버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로버트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던 정확한 멘트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네. 그 아까 로버트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미국 군사 고문 단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 한 언론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뉴욕 헤럴드 트리뷴 이 신문인데 여기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미군 장병 500명을 현명하게 결정적으로 사용하면 미군 대신 총을 쏘아줄 10만 명의 병사를 훈련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한미 군사 고문단이 그에 산 증거다. 미국의 납세자는 한국에 투하한 자본을 지키는 군대,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인 군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언급을 했죠. 내용을 자세하게 보시면, 그러니까 당시에 미국 군사 고문단이라는 것이 남아 있었는데 이 군사 고문단이 그 한국군의 어떤 그 군대를 주도적으로 만들면서 어떤 시각으로 만들었는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거죠. 그 딱 500명을 가지고서 대신 총을 쏘아줄 수 있는 사람을 10만 명 이상 만들 수 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그 기본적으로 미군정의 존재 근거였던 명목상 존재했던 그 한반도의 어떤 통일된 그 해방된 통일 독립 정부 이걸 수립하는 데 기본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어떤 당시에 어떤 소련과의 대립 구조 하에서 분단을 고착화시키려고 했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이런 시각에서도 굉장히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가. 미군 총알바지 시다바리를 만든다 이런 시각으로 그렇죠. 국군을 훈련시킨 거네요. 예, 그 최전방 왜 이렇게 그 저희도 군대 입대 영장 나오고 이럴 때 한창 20대 때 영장 같은 나오면 현역 입대할 때 참 그 총알바지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죠. 뭐 그 전쟁도 예전처럼 막 그 재래식 전투가 아니고 그렇죠. 지금은 막 미사일 최첨단. 이렇게 네 그렇죠 핵무기가 왔다 갔다 이런 시절에 그 최전방 거기 복무한 게 무슨 뭐 의미가 있습니까? 그 예전처럼 인계철선 이런 얘기도 뭐 의미가 많이 퇴색했잖아요. 뭐 이런 상황에서 그 사실 전쟁 나면 다 총알바지로 거의 전락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게 어떤 그 한국 국민들 사회에서 자조적인 목소리로 지금 많이 좀 그 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미군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한국 군대를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입장에서 좀 바라보고 있는가 아까 제가 스타크래프트 얘기도 잠깐 했는데 그냥 한마디로 어떤 그 멀티를 하고 그 뭐야 좀 더 넓은 땅을 저기 점령하고 더 많은 원료를 미네랄 가스 이런 것들을 캐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전초 기지로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이 좀 너무나 노골적으로 많이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1950년에 했던 얘기가 그 당시 상황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만 그것이 규정되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그 로봇이라는 고문 단장이 얘기했던 말이 전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렇죠. 지난번 진행됐던 키리저브 훈련도 그렇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독수리 연합훈련인가? 그것도 지난번 방송에서 사회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 운영되는 미군의 숫자는 뭐 얼마 정도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 기반해서 몇십만 우리 국군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참 씁쓸하네 이게. 아니 방송 두 번 했는데 왜 이렇게 씁쓸하죠? 아메리카노라서 씁쓸한가요? 이거 너무 네. 씁쓸하네요. 아우 그냥 얘기를 하면 할수록 참 처지가 좀 처량해집니다 계속. 네 그래서 방송 분위기도 갑자기 급격하게 다운돼. 아 그래. 네. 한국 군대 창설 과정 그리고 그 창설 과정에 따른 여러 가지의 문제점, 인적 구성, 그다음에 최근에 많이 한미 군사 훈련과 연관지어서 얘기했던 작전 지휘권의 뭐 변천사, 역사적 변천사, 씁쓸하지만 이런 걸 얘기를 쭉 다뤄봤습니다. 근데 한국 군대가 이제 창설한 지 1948년이라고 치면 이제 63년? 네. 65년 됐네요. 5년 했었다. 65년, 6년이 됐지만 진정한 대한민국을 위한 군대였는지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한 군대였는지 많이 의구심이 듭니다. 로봇 단장의 말처럼 미국민들을 지켜주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군사적 자주권, 주권의 문제는 돌아오고 있지 않고 이것을 오히려 되찾아올 대신
한국에 뭐 남북 간의 문제가 벌어지거나 아니면 혹은 북미 간의 문제가 벌어지면 이걸 가지고 뭐 작전 지휘권 문제를 더 연장, 전시 작전 지휘권 문제를 연장하려거나 이런 흐름이 있다. 이게 정말 대한민국 자존심 가진 사람이라면 이걸 다시 한번 강하게 요구해야 되지 않는가. 물론 작전 지휘권이 왔다고 해서 얼만큼 작전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본 출발은 없으면 보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군대의 현실이 너무나 씁쓸하고 미국 없으면은 존재할 수 없는 이런 현실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 그 창설 과정과 작전 지휘권 문제를 통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예? 그 전시작전권에 대한 인식을 한번 밝힌 적이 있었어요. 근데 보면은 굉장히 그 안타까운 게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 전시작전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그 한국의 어떤 현실, 이 국군의 어떤 현실이라든가 그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그 어떤 군대에 대한 자부심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사실. 없죠. 예. 네, 그 거의 뭐 끌려간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다 나오는데 이게 뭐 군대를 비하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뭐 남자들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하지 누가 뭐 예? 네? 그럽니까?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2007년도에 이 전시작전권 논란이 한창 벌어질 때 노무현 대통령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이었는데 그 뭐라고 했냐면 2007년도 1월에 그 자유시민연대라는 이 시민단체가 창립을 했습니다. 이제 창립, 이름이 참 묘하네요. 예, 자유시민연대. 이 창립 6주년 기념 초청 특별 강연을 했어요. 이때 이제 박근혜 당시 국회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작전권 환수 이런 계획들을 발표를 쭉 하니까 전작권 환수를 요구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이 모두 우측 통행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만 좌측으로 가면서 국민은 틀렸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무현 정부가 당시에 이 전시작전권 환수 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두고서 소위 말하는 좌익이다. 또 빨갱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인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년대 당시에 어떤 그 미군이 한국군을 그 기본 자치적인 그 국방 무력을 창설하는 그 당시 흐름들을 완전하게 다 제압한 상황에서 그 미군 주도의 국군 그 소위 말하는 그 총알바지 아까 말했던 그 로버츠가 말했던 총알바지 이런 것들을 창설했던 당시 인식 수준하고 별 다른 게 없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런 그 사람들 분들께서 계속적으로 전시작전권 환수를 계속 연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 역시 그 얼씨구나 해서 이제 그 전시작전권 요구를 반환 이 기한을 계속적으로 오히려 더 연장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어떤 뭐 즉흥적으로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막 오니까 나타나는 이런 일련의 흐름이 아니고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그 투더코어 네? 뼛속까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다 사실은 그렇게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작전권 문제가 아니라 근데 근본적으로 아까 뭐 그 처음에 만들어지고 잠정협정인가요? 거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한미군이 철수하기 전까지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대학생들 막 데모할 때 그런 얘기 들었던 게 기억이 나긴 나는데 실제 이제 그건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도 연구도 하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군대. 한마디 요약하면은 대한민국 군대는 주한미군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다. 존재하지도 않았고 존재 현재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대한민국 군대의 목적은 세게 말하면은 주한미군에 앞장서서 돌격대 역할을 하는 거다. 그렇죠. 뭐 그 다들 저기 뭐야 행정병 이런 분들 그 제대하신 분들 얘기 들어봐도 임무가 딱 하나잖아요. 그 문서 정리해가지고 대전으로 피난하는 게 이런 1번이고 또 이제 더 전방에 가면은 이제 몇 분을 버틴다 이런 게 실제로 있죠. 예. 아 이거 군사기밀인가? 군사기밀 아닙니까? 그냥 뭐 그 정도야 뭐. 우리가 알 정도면 군사기밀이 아닙니다. 술자리에서 하는 얘기라 너그럽게 국방부 저기 좀 봐주세요. 아, 이런 정보는 또 잘 캐가시나?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메리카노 방송 이제 마무리 할 건데요. 한국 군대 창설 과정과 그리고 그 이면에 있던 본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전 지휘권 문제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현재
한국을 대변한다. 한국과 미군을 상징할 수 있는 한미연합사의 구조가 어떠한가. 한미연합사가 아니라 한미수직사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요. 대한민국 군대는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저 멀리 워싱턴에 있는 누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군대인 거고, 이것이 구조적으로 잘못 꺼져 있다면은 잘못 지금 형성되었고 이게 쭉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 문제를 빠르게 우리 국민의 자주권과 존엄을 살리는 방향에서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주한미군 범죄 얘기해도 결국은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꼬였으니까 주한미군 범죄가 발생해도 처벌 못하는. 범죄는 하나의 하위 부류죠. 하지만 더 높이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에 대한 그런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것은 대한민국 군대가 아니라 미군이라는 것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검토해보고 현재 군대 구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메리카노의 주문사항 또는 의견이 있으시면 여기로 보내주세요. 트위터 골뱅이 615TV, 615는 숫자고요. TV는 영어 알파벳입니다. 그리고 메일은 2013americano@gmail.com입니다. 2013americano@gmail.com입니다. 많은 의견 보내주세요. 다음에는 아까 얘기했던 뭐 잠정협정 있잖아요. 48년. 네. 잠정협정도 있고 뭐 소파 얘기도 많이 나와요. 네. 네. 그다음에 이런 한국과 주한 한국과 미군이 맺고 있는 여러 가지 대표적인 군사 협정이 있죠. 그걸 좀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어떨까? 좀 꼼꼼하게. 꼼꼼하게. 네. 왜냐면 지금 소파도 많이 개정할 얘기 나오는데 과연 소파에서는 이랑은 어떤 내용이 이거 역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네. 이런 한국과 미국 간에 맺고 있는 이 군사에 관한 협정 문제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자. 네.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메리카노 방송 마치고요. 다음 주 다음에 다시 방송 나갈 때까지 한미 관계의 올바른 설정과 대한민국의 자주권이 올바른 쓴 날까지 저희 방송 계속됩니다. 쭉. 살인자 나라 fucking USA.